2주 격리 면제라는 인센티브. 정부가 백신 접종한 분에 대해서 해외여행, 해외를 갔다 왔을 시에 2주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에 앞서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면역력이 생긴 분들에 대해서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Good afternoon. It's a beautiful afternoon. If you're fully vaccinated and you're outdoors, you need, and not in a big crowd, you no longer need to wear a mask. If you're vaccinated, you can do more things more safely. This is another great reason to go get vaccinated. Now. Now. I am very excited that the mask guidelines for being outdoors are being a lot more comfortable, especially with temperatures warming up, to be outside without a mask. My reaction to that is, thank God. I'm so glad we don't have to wear masks when we're outside. I'm wearing a mask because we're in a populated downtown. 자, 미국 국민들은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위주로 많이 접종이 된 바 있고요. 우리 정부도 파이자 백신을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 낮기만 한 상황인데 그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주 격리 면제, 이거 사실 크죠? 2주 전 2차 접종 마친 접종자부터 해외에서 귀국 시에 음성 판정 증상 없다면 자격이 면제. 그냥 해외 갔다 들어와도 정상활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가격리 때문에 해외 방문을 꺼려했던 경우도 상당한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면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기자. 미국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라는 건데 접종을 면역력 있는 백신 접종률과 관련된 문제겠죠. 우리로서는 좀 굉장히 좀 부럽긴 한 상황인데 정부가 지금 꺼내들었어요. 인센티브.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 들어온 백신량이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부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도 좀 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물량보다 이제 백신 접종 속도에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물량도 이제 부족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죠. 그만큼 물량만 있다면, 물량 확보되면 얼마든지 접종률을 빨리 올릴 수 있는 환경인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저희 백신의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문제, 부작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꺼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당국도 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인센티브를 이제 꺼내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가려면 백신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거죠. 당연히 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다만 이제 한국에서 맞은 경우에만 그것을 제한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백신을 꺼리는 그런 분위기를 없애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백신 없이는 코로나19로 해방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소 이제 우려가 되고 하지만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백신을 많이 맞는 것 그것이 지금 이미 해외나 많은 국가에서도 백신 부작용보다는 백신을 맞는 이익이 더 크다고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돼서 한 가지 정보가 될 수 있겠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노쇼가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맞기로 했는데 그날 등장을 하지 않은 거죠. 물론 몸 상태가 그날 안 좋아서 백신 접종을 맞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도 다소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하지 못한 그 물량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백신 맞으러 오세요라는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백신 맞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백신 부작용 우려 등의 이유로 접종 예약이 취소되거나 접종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태가 나온다. 방역당국에서는 접종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오지 않아 백신이 남았을 경우 누구라도 대신 맞을 수 있다. 왜냐? 백신 통상 개봉 후 6시간 이내 폐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노쇼 했을 때 나 맞으러 갈래요 라고 대기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그 접종하는 기관에서 자 지금 물량이 좀 오늘 남았는데 개봉 후 6시간 아직 안 됐으니까 6시간 안에 오셔서 접종하시죠 라고 하면 와서 맞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기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날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변수는 있겠네요.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의료기관에 미리 예약만 걸어두면 혹시나 백신 접종 예약을 해뒀다가 출사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남은 백신을 누구라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기사 접하고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 예. 심지어 의료기관들조차도 모르는 기관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인지하실 것 같고 그러네요. 백신 접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자가격리 등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 전님이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 내가 의지를 갖고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역력이 생기려면 어느 기한 안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분은 또 2차 접종 기한 안에 이 의료기관 문을 두드려야겠네요. 그런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백신 보릿고개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는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봤지만 우리 국민 접종률이 이제 5%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백신이 많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맞아서 일부가 안 맞았을 때는 저런 뭐 인센티브 주고 뭐 이런 게 좋은데 지금 눈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접종 6시간 이게 개봉 후 6시간 이후면 폐기를 해야 되니까 잔량 때문에 저런 방법을 쓰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백신은 1차 접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2차 접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접종을 저런 식으로 했다고 해도 나중에 5주, 6주 후에 맞아야 될 때 이 기간 내에 내 순서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한 혼선이 또 좀 있을 수 있거든요. 1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2차 접종을 못 맞게 되면 1차 접종의 효과가 전혀 없어지니까 질병당국에서 저는 아주 이런 건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야지 지금 이렇게 넘어간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더 큰 혼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기대와 우려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